왜 이렇게 뭐 때문에 지금 애명글면 나 지금 뭔가 선택해야 되고 옮겨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애명글면 뭐가 바빠 마음이? 저 사업하려고. 어. 뭔가 계속 생각은 하고 근데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해갖고 다른 것들을 지금 잘 못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 내가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저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안 된다고 해. 응. 그러면은 그 제가 잠깐 만났더니 전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서 사업에 집중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지금 집중하는 게 있잖아. 사업이면 사업. 근데 사업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른 자잘이한 것 때문에 또 제대로 된 집중이 지금 조금은 힘들다. 마음만 급하고 무언가 쫓기듯이 그리고 생각도 많고 생각이 많다는 거는 아, 이거 잘돼안 돼? 겁도 있고 이게 맞아 아니야?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딱히 무언가 하나는 큰틀 하나는 잡혀 있어 분명히. 근데 그 나머지 틀을 지금 못 잡는 기분이거든. 무언가 동서남북 중앙이 있다면 우리 중앙을 먼저 세우기는 했는데 동서남북을 못 세워갖고 이게 지금 힘이 없다고 소리가 나오거든. 무언가 자꾸 불명확한 것 같고, 무언가 자꾸 불안하고. 무언가 빠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된다고 해. 뭘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미 자격증은 땄는데, 응. 그 속눈썹 펌이랑 연장하고 반영구 하는 거 때문에 그걸로 사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찰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언제 몇월 달에쯤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은 있으셔? 8월, 9월쯤 차리고 왜냐면 내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내가 잡히는 달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보단 본인 생각과 지금 계획과 조금 맞나 해서 물어본 거야. 내가 보는 거는 8월 지나서 9월부터다. 9월에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때 힘도 조금 더 받고 그리고 첫술에 배부른 게 없다는 건 알지? 첫술에 무언가 무조건 다 배부른 건 없다는 거 아시죠? 첫술부터 배부르지는 못할 거야. 근데 나는 이거 본인이 오래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느 정도 나와 조금은 맞는 거를 고르셨다라고 소리가 나와. 단, 본인도 승깔은 있어. 승깔이 있어서, 남이 나를 안 건드리면 건들지 않겠지만은, 우리 내가 사업을 하다 보고 장사를 하다 보고 하면은, 손님들 많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어. 이상한데 뭐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이상한데 뭐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년놈들이 있어. 그것만 대처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굳이 정말 아닌 일에는 친절하지 않아도 돼. 근데 무언가 내 고집에 그렇게 해서 소문이 잘못 나거나 이런 건좀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진짜 독한 이상한 놈들은 이상하게 리뷰 남겨놓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거의 여파를 받을 수가 있단 소리가 나와. 저기 싸가지 없어요, 이렇게. 저도 그거 약간 저거 걱정 되게 많이 이게, 근데 엉뚱한데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 나는. 합당한 거에 화를 내는 건데, 자, 잘 생각해봐라. 내 기준은 그냥 내 기준이야. 저 사람이 밀고 들어오면은 저 사람도 저 사람 기준이 맞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나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그런 걸잘또못 참기도 해.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왜 그따위를 먼저 갖추지도 못했으면서 지랄이야 진짜 이 소리 나오거든 본인은.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나는 연병하고 굽히지 않을 건데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적당히 구부려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본다 소리 나온다. 갑자기 손님 뚜껑 캐요 이 소리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조심하면은 아이고 되겠다 소리 나와. 단지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지금 어느 터에 들어가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야. 그때 가게를 보러 다니던 할때꼭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본인도 거기 들어가서 잘 되진 않아. 본인도 본인과 맞는 터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때 점을 봐. 그때 점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괜히 이상한 터에 들어갔다가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손님도 안 들어오고 미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네, 그러네. 근데 돈 5만 원, 돈 10만 원 아끼자고 그걸 안 보고 들어가갖고 피를 볼순 없잖아. 맞아요. 저도 그치? 좀 정리되고 이제 뭐야 알아볼 때 상가 알아볼 때점 봐야겠다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대땅 번화가는 나는 아니라고 보인다. 되게 번화가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맞아요. 꼭 사람들 생각에 번화가에서 해야지 잘될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본인은 번화가가 아니어도 될 거라고 해. 그래서 괜히 비싼데 꼭 번화가여야 돼를 고집하지 말고, 그쯤에 뭐 상가를 몇 개를 보던 보고 나서 주소를 가지고 무당한테 점을 보던,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되게 번화가 아니야. 됐어? 더 궁금한 거. 혹시 제가 이혼녀거든요. 아기가 있어요. 근데 재혼을 할수 있을까요? 승질 얼마나 부렸어? 승질이요? 있는 대로 부렸던 것 그걸 물어봐서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걸 물어봐. 얘, 너 승질 얼마나 부렸니? 그리고 앞으로 누구랑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네 이승질을 못 죽일 거야. 그래서 그 되게 바보 같은 남자 있지? 그런 남자랑 결혼해야지 넌 그나마 편해. 네가 쥐락펴락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조금 겁니다. 더 연애는 나쁜 남자랑 해야 솔직히 재밌는 게 있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쁜 사람들이랑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근데 진짜 내가 재혼을 할 때에는 병신이랑 해. 그 남자 네. 그리고 이거를 꼭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병신 중에 병신을 고를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 얘 너한테 잘하기보다는 얘는 아이를 좋아해서 아이한테 잘하겠다. 지금 그런 남자가 집히거든. 재혼수가 들어오는 거는 한 32쯤에 빠르면 32, 셋 된다고 해. 그래도 표정 빨리 되네요. 그래도 저 재회운 같은 건 없죠? 아니, 그거는 아슬해. 그래요? 그거는 아서라. 이미 뭔가 아니어갖고 틀어졌으면은 그거는 아서라가 이러거든 할머니가. 그냥 그럴 바엔 새로운 놈 만나고 어차피 이 승질에 또 다시 만나가지고 지랄 발광할 거 뻔하거든. 그 사람은 고쳐질 거 같니 얘? 안 고쳐져 임마 이 소리가 나와. 너도 못 고치듯이 걔도 안 고쳐져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니 새로운 남자 만나. 근데 제가 동복은 있을까요? 환갑 환갑? 있어. 다행이다. 좀 오래 걸리겠죠? 있으려면. 그건 하기 나름이다. 근데 돈 복이 본인 사주에 없는 사주는 아니야. 아직 내가 무언가 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근데 있어. 들어 있어. 됐어, 이제? 완전 속 시원해졌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